모드링크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드링크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시연으로 프로그래밍해 왔던 IoT 모드링크를 PLC에서 사용하는 레더로직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드링크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모드링크의 릴레이 링크를 제어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드링크의 하드웨어는 베이스 D16, 업로드 링크, 메가 링크, 셀렉트 링크, 릴레이 링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모드링크 스튜디오에서 보드 종류와 입출력을 설정해 줍니다. 프로그램 상단 메뉴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메모리 영역 설정을 눌러줍니다. 메모리 설정 창이 뜨면 보드 선택란에서 사용할 보드를 설정합니다. 본 예제는 메가링크를 사용하므로 아두이노 메가를 선택합니다. 보드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보드에 맞는 입출력 포트들이 입출력 선출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사용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현재 릴레이 링크는 D23 포트에, 셀렉트 링크는 D45 포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D2에서 D5 포트까지 해당되는 입출력 포트를 선택해 줍니다. 입출력 포트를 클릭하면 해당 포트가 활성화되고 해당 핀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핀의 경우 입력과 출력을 설정할 수 있으며 PWM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핀은 PW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핀의 경우 입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23 포트는 출력으로, D45 포트는 입력으로 설정합니다. 입출력 포트의 설정이 모두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D4 포트가 온되었을 때 D2 포트가 온되는 레더 로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모드링크에 프로그램을 넣어줍니다. 이제 D4 포트에 셀렉트 링크가 온되었을 때 D2 포트에 릴레이 링크가 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드링크 스튜디오에서도 모니터링 버튼을 누르면 레더 로직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